자주 나오시네? 군생활 얼마나 왔어? 안 알려줘. 안 알려줘. 와, 9일 한 자리네. 대박. 이야, 한 자리야. 땡큐, 땡큐, 땡큐.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전역할 때 찾아가서 꽃다발 주려고 그러는구나. 역시 아웃백도 주고 T2도 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스트리머구나. 뭘 전역할 때 찾아가. 야, 그럼 야, 전역할 때는 온도가 틀려요. 입대할 때랑은. 전역할 때 찾아가서 뭐해. 철원, 철원, 무슨 철원, 철원 같은, 철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. 철원은 무슨 개뿔 철원이야, 철원이야. 아이, 철원 때면은 거의 뭐 전역해가지고 빨리 막 혼자 막 즐기고 싶을 그럴 때야. 누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귀찮은 그런 거예요. 땡큐, 땡큐, 땡큐. 저분 덕에 슈빈님과 합방도 할 수 있었고 T2로 각종 대회 우승도 했었는데 철원이 아니라 철원 할아버지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깟 하루쯤? 땡큐, 땡큐, 땡큐. 천안에서 철원 가는 게 상주 가는 거보다 뭔가? 당연히 뭘 줘. 당연히 뭘 줘. 당연히 뭘 줘. 당연히 뭘 줘. 당연한 거지 그거는. 땡큐, 땡큐, 땡큐. 그건 스트리머의 자유지. 2년 전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멋진 스트리머가 되느냐. 받을 땐 받고 전역할 땐 나 몰라라 하는 매몰찬 스트리머가 아니, 되는 건지. 아니 무슨 얘기해가지고 무슨 나무 나물라는 매몰찬 스트리머. 아니 뭘 이걸 가지고 무슨 매몰찬 스트리머예요. 어, 땡큐, 땡큐, 땡큐. 원래 가는 사람은 잡는 거 아니고 오는 사람은 환영해 주는 거라 그래서. 근데 왜 이 스트리머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냐? 뭐 왜 뭐 뭐 뭐 반대로 행동하고 앉아 있어. 땡큐, 땡큐, 땡큐. 입대하면서 아웃백 10만원과 T2면 자신이 모든 걸 다 주고 간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술 먹을 돈 아껴서 주고 간 건데 전역할 땐 쓸쓸히 혼자 전역하라는 건가? 아니지? 제비새끼도 응애를 아는데 아니지? 땡큐, 땡큐, 땡큐. 지워지요. 제비새끼가 왜 아니 사람 개쓰레기로 만드네 진짜. 전역하고선 땡큐, 땡큐, 땡큐. 인간적으로 누구처럼 고성으로 오라는 것도 아닌데 함철원 가봅시다. 이거 핫클립 1위 갈 수 있어요. 핫클립 1위 안 가요. 무슨 핫클립입니까. 땡큐, 땡큐, 땡큐. 대한민국 땅덩어리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어디 성도 아니고 육지인데. 지네일 아니라고 아주 그냥. 어? 지네일 아니라고 아주. 땡큐, 땡큐, 땡큐. 이승기 전역할 때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팬들이 와서 둘러싸던데. 보통 상식적으로 입대하면서 그 정도 주고 우정을 나누고 간 사이라면 그 누구보다 빨리 도착해서 사회인이 된 것을 환영해 줄 텐데 안 그래? 땡큐, 땡큐, 땡큐. 하긴 시안의 마을님은 드백스를 위해 3000km도 운전하시는데 고작 200km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. 땡큐, 땡큐, 땡큐.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. 에잇!